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올해의 주인공들이 출시를 앞두고 조금씩 베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 중에서도 왕의 귀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SUV죠. 바로 GV80입니다. GV80은 신차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요. 출시와 함께 대한민국 최상의 SUV라는 점에서 타이틀을 얻게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목구름은 지난 2년간 GV80과 관련되어서요.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GV80과 관련된 수십 건의 포스팅과 영상, 그리고 비교 콘텐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요. 구매자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GV80 기본 트림에 제공되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 동호회와 콜라보로 GV80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 클럽에는요, GV80과 내년에 출시될 GV70의 최신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카페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출시하는 GV80은 대한민국 자동차의 최신 기술력과 최첨단 편의사항이 탑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놈은요, 많이 줄수록 더 좋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V80의 기본 모델인 엔트리 모델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기본으로 제공될까요? 엔트리 모델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는 방식에 따라서요, 쉴드빔, 리플렉터 타입, 프로젝션 타입 등이 있고요.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할로겐, HID, LED, 최근에는 레이저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GV80의 기본 모델에는 HID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기본 LED 타입이 제공된다면 뭐 더 좋겠죠. 하지만 가격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 트림에 HID가 제공된다는 점은요,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괜찮은 가격에 제네시스 GV80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동 트렁크 기능은 고급 차량의 상징이죠. 최근에는 대부분 고급 세단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GV80의 기본 트림에도 전동 트렁크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충돌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안전벨트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기능이죠. 시트벨트, 전자, 프리텐셔너 기능을 기본 트림에도 기본으로 제공할 것 같습니다. 10.25인치 그리고 12.3인치의 내비게이션도 정말 큰 사이즈라고 생각한지 정말 별로 안 됐죠. 최신 차량에 탑재되는 옵션 중에서 가장 신차다운 옵션을 뽑는다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조사는요, 신차 또는 페이스리프트를 발표할 때요, 꼭 내비게이션의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GV80은요, 광활한 초대형 크기죠. 14.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3분할 또는 4분할의 화면을 통해서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데 제네시스 전용 UI와 함께 여러가지 기능들이 제공될 것 같아서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GV80에서 기본 트림은 5인승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목격된 위장막 차량을 봤을 때요, 7인승까지 볼 수 있었지만 7인승 모델은 뭐 고급 트림에서 제공이 되거나요, 초기 모델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아웃사이더 미러를 펴고 접을 수 있는 전동식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본 트림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제어 스키 조절 기능을 기본 트림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천후 날씨와 상관없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너의 자존심을, 오너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퍼들 로그 램프가 기본 트림에서도 제공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이었죠. 기본 트림에서 퍼들 로그 램프를 제공한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차 상태에서 공회전 제한 장치인 ISG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요. 차량 내 전자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아진 용량과요. 빠른 충전 수입성을 높인 AMS 배터리가 기본 트림부터 제공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스마트 기기를 뭐 자주 사용하고요. 또 정차 상태에서 에어컨이 좀 더 시원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고급 차량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외부 충격 상황 시 승객을 보호하는 에어백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을 했죠. 1세대 뭐 충격량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에어백, 2세대 에어백은요, 디파워드 에어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3세대 에어백은 스마트 에어백이라고 불리고요.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최신 4세대 에어백은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죠. 4세대 에어백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시트 벨트 전자 프리텐셔너 기능을 함께 효과적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시트 벨트를 충돌 시 효과적으로 잡아당기면서요, 에어백과 접속면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충격을 받았을 때 에어백과 안면 얼굴이죠. 그래 승객의 안면 충격을 최소화시킨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전자석 윈도를 한 번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오토 업다운 기능이 기본 트림부터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사실 고급 트림에서만 제공되는 상술이 분명히 있었었죠. 제네시스 GV80에서는 기본 트림부터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GV80의 경우 GV90과 같죠. 전면, 측면, 후면부 모두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펠리세이더 같은 경우도요. 이러한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두께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다르게 되면 정숙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GV80은 저속뿐만 아니라 고속 영역까지도 두꺼운 차음 유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트림에서는 8인치 계기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신 차량에서 점점 커져가는 계기판은요. 최신 차량을 보시게 되면 12인치까지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요. 기존의 하마카돈을 이용했었는데 최근 LG전자로 전장 부품 공급사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 증강현실 서비스 기업이죠. 스위스 웨이레이사를 전략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해서요. 추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트림에서는 8인치 계기판이 비록 제공되지만요. 사실 8인치 정도의 크기라면 운행에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80에 기본적으로 탑재될 12가지 기본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의 최신 기술력을 담은 제네시스 GV80은요, 앞으로 이제 한 두 달 정도면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도로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은 지난 2년 동안 GV80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요, 사실 누구보다도 GV80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V80 기본 트림에서 제공될 12가지 항목을 알려드렸죠. 알려드린 12가지만 장착되더라도요, 사실 충분히 고급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 트림에는 어떤 사용이 제공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GV80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